네, 앵커의 눈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좀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고민이 요즘 많습니다. 과연 2차, 3차 팬데믹이 올 것인가? 2차 팬데믹이 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첫째, 마스크를 벗어 던진다든지 우리가 상당한 방심을 해야 됩니다. 일단 그럴 경우는 크지 않다고 봅니다. 두 번째는요, 대구 사태 또는 서울 광화문의 사태처럼 어떤 집단 이벤트가 또 있어야 합니다. 정부는 이제 그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변형된 코로나19가 새로 탄생해서 백신이 개발이 지연되든지 아니면 전파력이 훨씬 강해지는 변형들이 많이 나와야 합니다. 전 이것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뉴스가 지금은 많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독감과 코로나가 동시에 창궐하는 이 트윈데믹이 올까요? 날씨가 쌀쌀합니다. 네, 10월이 넘어가면 완연한 가을이고 겨울도 금방 올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대비가 거의 완벽하다고 저는 봅니다. 거의 모든 국민이 독감 4가 백신을 맞을 것이고 소위 독감과 코로나가 같이 창궐하는 더블 팬데믹 현상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미국은 상황이 어떤지 좀 알아보겠습니다. 예, 미국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미국에서 독감 주사는 통상 10월에서 11월에 맞습니다. 그런데 많은 주들이 공공의료기관들이 올해의 경우 지난달 중순부터 접종을 시작했습니다. 이게 화면에 보이시는 거는 이제 무료로 독감을 놔주겠다는 것인데요. 코로나19는 백신이 없어 그저 기다릴 수밖에 없지만 독감은 백신이 있으니 할 수 있는 건 빨리 대비하자는 것입니다. 네 종류의 독감을 예방할 수 있는 4가 백신 가격은 미국에서는 40불 정도 됩니다. 지금 방금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미국 의료보험에 가입하면 무료고요. 20달러가 채 안 되는 더 저렴한 약국들도 많습니다. 어쨌든 40불 정도면 미국의 통상의 의료비 대비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일부 시장에서 걱정하는 트윈데믹 현상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독감 백신은 이미 준비가 돼 있고 현재 코로나19로 인한 개인 위생 수준이 최고조에 달아있기 때문에 제 생각엔 예년보다 훨씬 감기나 독감에 걸리는 숫자가 현저히 적을 것으로 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여 코로나19의 상황이 악화될 수는 있겠지만 독감과 코로나가 동시에 창궐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라는 생각입니다. 혹시 그 동네 의원 또는 뭐 내과, 이비인후과 뭐 이런 데 가보셨습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 환자가 거의 없습니다. 우리나라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대만의 경우도 철저한 개인 위생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유행 이후에 손 씻기 그리고 마스크 착용 등 개인 위생 수준이 높아져서요. 감기 환자가 30%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상반기 지난 2019년 전체 명세서 건수는 약 한 2,688만 정도 되는데요. 예, 그다음에 2020년에는 감기 진료 환자가 뭐 1,871만 정도뿐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30% 정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따라서 손 씻기, 마스크 쓰기가 생활화된 이 현 상황에서 작년보다 독감 환자가 더 많이 나올 것이다 라는 것은 논리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독감 4가 백신을 무료 접종한다고 하는데 올해 내과, 소아과, 이비인후과 의사분들이 환자가 많이 줄어 좀 힘들 것으로 봅니다. 결론적으로 코로나19가 다시 오는 2차, 3차 팬데믹 상황을 딱 잘라서 온다 안 한다라고 예상하기는 어렵지만 개인 위생관리의 수준이 매우 높아져 있는 이 상황에서 서로 뭐 좀 안하무인식으로 붙어서 뭐 선거 유세에 참여만 하지 않고 우리가 하던 대로만 해온다면 큰 걱정은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백신을 기다립니다. 앵커의 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12시 50분에 뵙겠습니다.